페르세우스가 핵으로 뭘 하려는지 알아내야 돼. 박, 벨과 우주가 확보한 자료에 다른 건 없나? 우랄 산맥에 있는 야만타우에서 뭔가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. KGB 내부자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했습니다. 야만타우. 허드슨과 위보가 박살낸 줄 알았는데. 그랬지. 페르세우스가 중앙 컴퓨터를 노리고 있어요. 드라고비치와 슈타이너가 대단한 거라도 남겼나 보군. 슈타이너. 나랑 우주가 간다. 네이슨, 부담이 클 텐데 실패하면 다 끝장이야. 개소리. 우리만한 사람이 없다는 잘 알잖아. 결정은 내가 해. 메이슨과 우즈가 간다. 베르세우스보다 먼저 중앙 컴퓨터를 찾아. KGB 내부자인 벨리코프와 연락하지. 거기까지 데려다 줄 거야. 직접 헬기를 몰려고 할 수도 있고. 베르세우스가 원하는 걸 우리가 먼저 손에 넣는다. 저쪽 산을 넘어가면 첫 번째 건물이 있어. 고맙다, 드미트리. 중앙 컴퓨터 찾으면 무전하지. 우즈, KGB가 이중 간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? 응? 이거지. 이번 시즌 우승만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데 말이야. 아, 연료 때문에 한 시간밖에 못 기다려. 지각하면 알아서 빠져나오라고. 메이슨, 이동한다. 저자가 내부자인가? 싸구려 보드카와 캐비어 냄새 현혹되지 말라고. 드미트리는 제대로니까. 시체들이 어디 묻힌지 다 알고 있어. 뭐, 나는 직접 묻었으니. 조심해. 능선의 적정찰이다. 은밀히 처리한다, 메이슨. 그래. 조용한 건 네 전문이지. 난 섬세한 사람이라고. 잘했어. 계속한다. 아, 메이슨. 쌓인 게 있나 봐. 누구 때문이더라? 소름 떨려고? 해볼까? 상전한다! 지혜기를 불안해 보이는데 내가 뭔가 썼다면 뭐? 내가 먼저다. 어떻겠지? 쉽지? 옛날 새콤 건물이군. 아슬아슬하게 버티는구만. 잘했어. 보이나? 계속한다. 저격이다. 엄폐. 제게 무슨 안 돼. 처리해. 알았어.
하는 것 같군. 하, 끝내주는데. 와우. 컴퓨터를 빼내려고 하는 건 7번 채굴 구역이야. 가야 돼. 컴퓨터실이야. 케이블 타고 간다. 헬리패드의 적이다. 양보할게. 여기 터널이 있다. 넌 다른 방법을 찾아봐. Место было заброшено после схода лавины. Но я слышал, что при раскопках были найдены тела с пулевыми ранениями. Ты что, хочешь сказать, что наше начальство скрыло вражескую атаку на советской земле? Лавины не стреляют в людей. Я в любом случае
Нам пора идти. Ты что, боишься привидений? Я боюсь заблудиться и замерзнуть насмерть, слушаю твои идиотские байки. Давай уже закругляться с обходом. Все чисто. В любом случае, разве здесь есть что-то важное? Не вижу ничего ценного.들려. 가까운 것 같군. 있을까?
여기다! 왜 이렇게 시끄러워? 모스크바까지 다 들리겠어? 솜씨는 여전하군. 내 밥값은 해야지. 이쪽이다! 민선, 망원경 중앙 컴퓨터를 들만한 거 찾아봐. 지구 위치 보여? 지도가 맞다면 왼쪽으로 좀만 틀어봐. 약간 북쪽. 놈들이 중앙 컴퓨터만 노리는 것 같진 않아. 슈타이너가 온갖 일은 다 벌려뒀었으니까 노바6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지. 놈들이 정리하고 여길 뜨려는 것 같은데. 됐어. 컴퓨터는 찾았나? 크레인이 안뜰 위에 있어. 안뜰 바로 옆이 예전 컴퓨터실이지. 기지 서쪽에 커다란 크레인이 있다. 윈치 챙겨. 저기로 가야 돼. 잠깐. 뭐? 윈치? 미안한데 잘 안 들려. 크레인 대신 헬기지 뭐. Здесь посторонние! Они обходят нас с фланга! Пошли!
Они обходят нас с фланга! Контакт! Идем! Мне нужно укрытие! Мы!
건 벗겠지. 준비됐다! 윈치 내려! 내린다! 옆이 삐까요! 베이슨, 케이블 이리 줘! 접니다. 메이슨과 우지가 야만타우에서 가져온 컴퓨터 분석을 끝냈다. 네. 페르세우스는 드라고비치가 1968년에 사용한 요원들 이름을 찾고 있었어. 이름을 주십시오. 에들러 팀이 추적할 겁니다. 페르세우스가 지웠어. 이런씨. 이제 그 요원들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. 루비안카. 예? 케이지비 본부? 페르세우스가 왜 직접 안 갔습니까? 나도 몰라. 아마 놈도 뭔가 구린 게 있나 보지. 에들러에게 알리죠. 제대로 할 게 아니라면 안 하느니만 못할 겁니다.